서희씨 성대모사 보여드릴게요. 전국의 신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안녕하세요. 저 벚꽃나무 밑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좋아요.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봄이 왔지만 언제든 부산에 갈 얘기만 슬픈데 민속마을 각죽축제 폐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우리 각죽축제 또 여기 성남시에 아주 관심을 너무 많이 갖는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 수종 부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박수 주세요. 이번 축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각죽촌을 널리 알리는 토대를 마련을 했고 성남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맛을 자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찾게 된
이것은 현실로 큰 결과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의 경험을 거울 삼아가지고 성남의 향토 음식으로서 그 명맥과 맛을 유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진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닭잡기와 함께 불꽃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 불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안 좋았던 기억을 모두 터뜨리고 앞으로 닭투촌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항상 행복이 넘치기 위해 불꽃 축제를 하는 겁니다. 자, 희망의 불아 솟아라, 사랑의 불아 솟아라,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지금 이곳 닭투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이 이 닭투촌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광과 함께하는 불꽃 축제. 자, 너무 아름다워요. 닭축축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희망의 불아 솟아라, 사랑의 불아 솟아라, 박수 한 통! 자, 박수 한 통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아름다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너무 아름답습니다. 남한산성 앞에서 아름다운 불꽃 축제가 닭죽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 닭죽 축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부터 세계로 뻗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이정모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